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들만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현재 보면은 슈즈를 사크 슈즈가 가격이 300, 사이클링은 120, 러닝은 50 되잖아요. 러닝 슈즈. 그리고 밑에 좀 다른 데이터들도 좀 추가를 했어요. 도시들입니다. 베이징, 나라는 차이나고 수도인지 여부는 트루. 그죠? 수도죠. 베이징은. 그리고 인구는 얼마이고, 그리고 허베이성 주조죠. 허베이성에 있는 도시. 워싱턴도 마찬가지인데 로스앤젤레스는 수도는 아니죠. 볼 수도 있습니다. 주는 CA. 캘리포니아 나라는 USA 인구, 그리고 웨스트 코스트, 이거 소셜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리전. 리전의 지역하고 그런 다른 항목들을 몇 가지 추가한 몇 개의 도시를 좀 추가를 해두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우리 검색하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. 검색을 어떻게 할지 조건식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앱.js에서 가져오는 거 지금 프로덕트는 이거잖아요. 프로덕트에서 where 그리고 점 하나 더 찍어주고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. 그러면 프라이스를 할 수가 있죠. 뭐보다 크다. 가격이 100보다 크다.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검색할 경우 남는 게 뭐가 남는지 볼까요? 보면은 사이클링 슈즈만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이상하죠? 왜냐니까 프로덕트에 보면은 사클 슈즈는 가격이 지금 300이고 잠깐만요. 300이고 그리고 얘는 120이고 얘는 50이잖아요. 그러면 100보다 큰게 넣어야 되려면은 얘도 120 사이클링 슈즈하고 얘 누구죠? 사크 슈즈하고 두개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데 사이클링 슈즈만 나와 있죠. 그 이유가 뭘까요? 그 이유는 데이터 포맷에 있습니다. 보시면 프라이스가 이 300이 뭐로 돼 있나요? 스트링으로 돼 있죠. 그죠? 이 스트링이 아니잖아요. 넘버로 바꿔줘야 되겠죠. 요런 에러가 발생하면은 에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.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가 제대로 버튼이 안 먹히고 있나요? 아, value 안 넣네. 300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. 하면은 이번에는 사이클 슈즈와 그리고 사크 슈즈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검색을 진행합니다. 만약에 100보다 작은 것은 기호가 이렇게 되겠죠? 혹은 같은 것.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프라이스만 보면 상당히 단순하죠.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. 이 도시들을. 그래서 도시 이름, state, country, capital, population, region. 그죠? 이렇게 뒀어요. region 이렇게 두고 있고. 그래서 캐피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구글 파이어베이스의 검색 관련 부분이에요. Perform Simple and Compound Queries에서 여기에 이 도시들이 나와 있죠, 그죠? 이것을 제가 옮겨서 VS 코드로 만드느라고 한 10분 이상을 제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. 그렇게 만들어 둔게 여기 있는 이거예요. 보시면은 클라우드 프로덕트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죠. 왜냐면 검색식을 우리가 좀 하다 말아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 갔나요? 그리고 요 페이지 보시면은 검색식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. 첫째, 스테이트가 CA인 경우만 골라라. 그죠? 그리고 캐피탈이 트루인 경우, 수도인 경우 도시들만 골라내라. 라든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을 골라내라고 할 수가 있죠. 각자 한번 요거 이 내용들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디 있느냐니까 제목이 Perform Simple and Compound Queries in Cloud Firestore. 구글링 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연결되실 거예요.